서피스들의 높이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무게중심을 뽑아내는 에어리어인데요. 이게 사각형마다 각각의 무게중심 좌표를 뽑은 다음에 이제 Z좌표 값을 보면은 이게 높은지 낮은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에어리어는 원래 서피스의 면적을 구하는 컴포넌트가 맞고요. 실제로 면적도 구해집니다. 여기 아래 C가 뭐냐면 센트로이드라고 하는데 그 서피스의 무게중심이 부가적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에어리어 컴포넌트를요 면적 구할 때 쓰는 것보다 여기 무게중심 구할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할된 144개 서피스의 면적이 구해지는데 저는 이 면적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 무게중심에는 현재 x,y,z라는 포인트 좌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널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 중에서요 z값들만 뽑아서 이 좌표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이게 아래 있는 부분이다 위에 있는 부분인다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Z값만 뽑으려면은 deconstruct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deconstruct는 나 속성을 다 분리한다, 분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포인트 좌표를 deconstruct 하면은 그 포인트 좌표의 x, y, z값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저 이 중에서 요 z값만 사용할 겁니다. 우선 여기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볼 텐데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바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높낮이에 따라서 무지개를 좀 입혀보고 싶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레디언트는 색상을 입혀주는 컴포넌트입니다. 포인트에다 색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 서피스에 입힐 수 있고 폴리서피스에도 입힐 수 있고 이 녀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색상이 저는 이 색상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우클릭하시면 프리셋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세 번째 위치한 이 무지개색을 쓸 거고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높낮이를 이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컴포넌트를 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이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 비주얼 데이터가 필요할 때 마지막에 보통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저는 서피스 분할해서 무게중심 뽑고 거기 Z좌표 표를 뽑겠다라는 알고리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L0, L1이 있는데 각각 로어 리미트, 어퍼 리미트를 말합니다. T에는 파라미터가 되고 결과로 나오는 거는 바로 색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100점 마진에 있고 90점 마진에 있고 80점 마진에 있고 60점 심지어 0점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색깔을 부여할 건데 제일 아래에 있는 애, 제일 위에 있는 애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0점, 100점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0과 100이라는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를 설정하는 순간 요 그레디언트의 색상이 시작과 끝부분의 값이 정해집니다. 여기 T에는 다수의 값을 넣게 되어 있는데 다수의 숫자를 T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입력되는 숫자들이요 0, 50, 70, 100 이런 숫자 4개가 입력되면은 결과물로 뭐가 나오냐면 역시 4개가 나옵니다. 네, 0 하면 뭐예요? 여기 저 빨간색 색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이죠 여기 그럼 요 색상이 다음엔 70이죠 여기겠죠 여기 색상이 마지막 100이니까 여기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커스텀 프리뷰라는 컴포넌트로 색상 입히는 것까지 해볼 건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얘는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를 설정하는 순간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에 맞춰서 내가 색상 값을 뽑아주면 되겠다라고 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Z값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뽑아내서 최소값은 로어 리미트에 그리고 최대값은 어퍼 리미트에 넣어주고 T에다가는 그 다량의 숫자들을 넣어주면은 색상이 알아서 배치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숫자들이 최소값이 뭐고 최대값이 뭔지 파악하려면 요 컴포넌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운즈는 여기 다량의 숫자들이 들어오면은 결과값으로 몇에서 몇이다 이거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패널의 무게중심이 Z좌표가 0.0이라는 거고요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서피스의 무게중심이 Z값이 21. 어쩌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값을 L0에 큰 값을 L1에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정보는 같이 몇 번 만들어본 도메인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부셔가지고 넣어주려고 하는데 deconstruct 도메인으로 최소값 0.0이 최대값 21.59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아래쪽이가 0. 몇 여기 21. 몇이라고 설정이 되었고 z값을 t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레디언트 결과로 저 z 위치에 맞는 색깔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커스텀 프리뷰로 색상을 입히도록 합니다. 여기 매테리얼 쪽에다가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G에다가 물론 여기 포인트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센트로이드에 연결하시면 포인트가 무지개 색깔로 표현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 서피스 자체에다가 입력하고 싶은 거니까 아이소트림의 결과인 요 서피스를 커스텀 프리뷰의 G에다가 연결하셔야겠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 알고리즘은 요 서피스와 요 넘버 슬라이더 하나,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인풋을 받고 요런 알고리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여기 커스텀 프리뷰 컴포넌트의 비주얼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요 서피스를 분할해서 몇 등분 하겠다라는 요 두 개가 인풋 파라미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비주얼 데이터가 아웃풋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 컴퓨터가 이제 버티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요 라이노 서피스의 컨트롤 포인트를 바꾸겠다 그러면 바뀐 대로 또 계속 연산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래스오프 알고리즘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요 서피스만 갈아끼면은, 또는 분할 개수만 갈아끼면은 연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 알고리즘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나중에 여기 센트로이드 포인트 좌표를 갖다가 좀 쓰고 싶다 그러시면, 그 중에서도 XYZ를 나눠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패널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deconstruct에서 나오는 X값을 패널 연결해서 복사를 합니다. 우클릭해서 copy data only 그래서 엑셀에다 붙여놓고, 같은 방법으로 Y값도 copy data only, 그다음에 Z값도 copy data only, 얘에다가 X, Y, Z 해서 여기 배경 굵게, 글씨 흰색으로 굵게, 보드자 가운데 정렬 늘리고 삭제, 뭐 포인트 좌표입니다 위에 제목 써주고, 이렇게 쓰면은 숫자 데이터도 아주 쉽게 엑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패널로 연결해 가지고 그냥 우클릭해서 카피 데이터 온리를 썼을 뿐입니다.